아니라 깜짝 놀라셨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 지금 앞에서 누군가 정색했어요. 보여줘. 준비하셔야 돼요. 리얼로. 제가요? 아니요. 근데 그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많이 민지가, 보면 안 돼. 민주가 볼살이 좀 쪘어요. 아니야. 아니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 말을 그 그러니까, 본인을 민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V라인이야. 지나가면 배워. V라인이야? 배일까요? 조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피가 나온다. 언니 일로 와. 피 난다고? 왜? 아 아파 배였어. 얘 진짜 기계서. 전 진짜요. 언니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 피 난다. 어떡해? 아. 나 어떡해요? 밴드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호에서 지혈해야 될 것 같아. 아! 부장이야. That's how we discovered the Haynes event. 아, 시켜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서워라. 오늘 저희가 퇴근길에 버니즈를 봤거든요? 버니즈 퇴근길이. 어, 진짜 민지가 왔어요. 진짜 민지가 왔어요. 이거 민지예요, 꽃. 김민지. 여기 이렇게 과로 김민지 해주세요. 과로 김민지. 내가 귀여운 거 하나 해줄까? 카메라 언니 언제부터 꽃꽂이가 취미였어요? 뒤로 가봐. 아! 아, 나도 껴줘! 아, 조금 혜인이 내려야 돼. 내려가봐. 아, 귀여워. 나도 다 말해. 우리 다 해줘요. 다음. 저 언니 해줄게요. 다른 분 먼저. 어, 나? 나 먼저? 응. 한이랑 어울리는 꽃은 간다. 어, 달라요? 다르지, 다. Ready? 하나 피켓민들. 피그맨! 좀 많다, 이번에는. 귀여워. 피그맨! 나 없어야 돼. 다음. 귀여워! 귀여워. 근데 여러분, 저 눈 안 보여요? 네. 눈 안 보여요? 스위치타임! 안 웃긴다 안 보여요? 아니요. 사람, 여러분들이 제 눈을 못 보실 거예요. 눈이. 눈 내려와야 돼, 눈 내려와야 돼. 쇼, 어깨 안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죽었는데, 그치? 아, 이게 완전 헬리였는데. 이거. 좀 더 뒤로 와, 보내봐. 이거다! 이렇게? 이 정도? 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봐? 피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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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피그민! 너 안 할 거야? 언니, 나 안 할래. 어, 뭐야? 민지가 반지 빼주세요! 민지 언니가 반지 빼주세요! 반지 빼주세요! 우리는요, 바라오라는. 그니까. 편집. 무서운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옛날 했죠. 산 속에서. 오, 한 오두막집이 있었어. 저 갈게요. 아니, 무슨 얘기 못 오두막집. 아, 저 갈게요. 언니 지금 진짜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아무 말 하고 있는 건데. 갔어. 나도 무서운 거 싫어. 나 아무 말 하고. 그 오두막집에. 유신스가 살았어. 꽃 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죠. 진짜 이상해. 근데 그 꽃은 누가 마치 누가 직접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꽃이 싱싱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어? 비밀스럽게 거기에 씨앗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피그민. 근데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꽃까지 보이게 되었어요. 바로 피그민. 근데 그 꽃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꽃이 있었어요. 그 꽃이 나는 노란색 꽃 점점 크더니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두 번째는 눈이, 세 번째는 코이, 코가, 입까지 헤인 피크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갑니다. 버니즈 퇴근길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빈 키봉 이렇게 들고 가면 있어. 아니 버니즈는 완전 매너 있어. 버니즈 매너짱. 다음에 오실 주인공은 민지 씨입니다. 와! 예. 잘하세요. 네. 어, 갑자기 이렇게 가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자요. 안녕. 아, 알아요, 알아요. 창문이에요. 요. 안녕.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즐거우셨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더 동그랗지? 좀 오늘 약간 그런 렌즈를 끼긴 했어요. 모자 쓴 거 좋았다고요? 이렇게 가깝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있는 곳에서 멋있는 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막 수상 소감 누가 할지 얘기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헤인즈가 뭔가 she wanna try 그래서 헤인즈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아니면 이렇게 두 명이서 하자 했는데 이제 그 주시면서 한 분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할까 싶어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별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굉장히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정말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고 있어요.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고, 뉴진스 응원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해주시고 해서, 그게 너무 되게 찰나의 순간에도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짧은 순간에 되게 뭐랄까 자주 듣는 말이지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께, 저희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혜인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즐겁게 무대하고 활동하는 게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엄청 귀여웠거든요, 우리 버니즈들. 약간 1층에도 살짝 있었고 2층, 3층에 되게 많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높아 보이던데 무섭지 않았나요? 되게 이렇게 가파르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안 무서웠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
끝나고 나올 때도 버니즈 분들이랑 되게 많은 분들이 어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도 버니즈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막 이렇게 창문 내리고 버니즈들이랑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창문은 좁고 멤버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또 그걸 볼 수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차도니까. 그래가지고 늘 저희는 이렇게 그거랑 이거랑 이걸로 이렇게 폰 라이트로 답장을 드리는데 근데 항상 그래도 밝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오늘도 고마웠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버니즈들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혜린이가 한 말이 이제 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핸드폰 그걸로 얘기하고 펜라이트로 이렇게 아니 펜라이트가 아니고 핸드폰 손전등으로 막 서로 소통하고 아 맞다 목에 별 있어요. 아직 안 뗀 거. 그러고서 이제 퇴근을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런 I think it's a bit better. 어때요? 왜 이렇게 파랑이 심하지? 오늘 고등학생 같다고요? 약간 저 학생 때 유행하던 시스루뱅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왜냐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정도여서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발랐어요. 어제 모델링 팩 하면서 심심하길래 손톱을 발라봤습니다. 한층 젊어 보여? 오케이, 오케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손톱을 지울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 언니 저희의 나름 뭐랄까 저희의 그 나름의 말이었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뉴진스 나름 회심의 드립이었는데요. 그 뭐야 이 데일리룩 어때? 아니 이 데일리 문화 대상에서 엔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다니엘 씨가 또 엔트를 하나 틀리셨어요. 혼자 완전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대 직전까지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그치만 잘 마무리했다. 에? 도망갔던 파마니 씨가 돌아왔습니다. 잠깐 무슨 얘기 나 못 참겠어. 무슨 얘기 안 했어? 그래도 이 분위기만 만들면 나 상상하겠는데. Hello. 잠깐 안녕하러 왔어요. I was about to end. Really? Cause today was 너무 긴 하루였어. 우리 리허설은 좀 일찍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었어. 이런저런.
버니즈 보셨을 텐데 우리 혜인이가 눈물 터졌는데 걱정 많이 안 해도 돼요. 많이 안아주고 아까 보다시피 다시 웃고 있어서. She's strong. 버니즈 너무 많은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혹시 걱정하실까 봐 저희는 서로 있으니까 강합니다. Anyways, good n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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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젊어 보인다는 말이 뭐지? 공연, 다음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It was not have to worry. 저는 뭔가 저희 사이가, 저랑 버니즈 사이가 막 오해를 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니즈한테 굳이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담이 걸렸어서 슈퍼팝 무대가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말을 안 하면 버니즈들은 뭘까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고 오예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얼른 잘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담 진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 오늘 그래서 아주 걱정 없이 무대를 했답니다. 오늘 약간 눈을 동그랗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 Good night.